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미국 뉴저지 포트리에서 미국 경찰에 총격에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세 이상의 25%의 미국인은 삶이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코스트코 이용 방법이 바뀔 듯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오늘 함께 짚어봅니다. 일본에서는 100주년 주기의 대지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초긴장 상태인데요. 일본 여행은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더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도메인 이름 하나 잘 지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졌던 일본 공무원의 직업들,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보다 6배가량을 더 벌게 된다고 합니다. 햇빛에 오래 있으면 머리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있게 되는데 만약에 종아리 살과 근육들이 빠진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도 세계에 돌아가는 시사 정보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9일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뭔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뛴 만큼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러한 기분도 들고요. 또 주급이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에 미뤄뒀었던 약속과 설렘이 한껏 가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열심히 사신 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뭔가 설렘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결과의 경제적인 이상의 좋은 만족도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세계 돌아가는 정보 시사 상식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 경찰에 총격에 사망을 한 일이 있는데요. 미국의 뉴저지주의 포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쪽 화면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 내용의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예전에는 일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중국분들도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전형적인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사망한 일이 과잉방어가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 지난 5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울증을 앓던 한인이 경찰의 총에 사망한 지 채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을 한 거죠. 8일 미국의 뉴저지 한인회와 피해자 측의 변호사, 뉴저지 주 검찰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뉴저지 주의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빅토리아 리라고 해서 26살인데요. 28일 새벽 1시 25분쯤 자택으로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 씨를 평소 진료받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911의 대응 요원은 관련 규정상 경찰이 동행해야 한다고 가족에게 알렸고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택배 상자를 열 대 사용하는 소형 접이식 주머니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씨 가족은 경찰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911에 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이 씨는 구급대원 없이 경찰만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 씨 가족은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이 씨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관을 부수고 이 씨 집에 진입을 했고 당시 19리터짜리 대형 생수통을 들고 있던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1회 가했습니다. 총알은 그대로 이 씨의 흉부를 관통했고 이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1시 58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겁니다. 뉴저지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씨 유가족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당시 주머니 칼은 이 씨 손이 아닌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씨가 문을 부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서 물통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진입 후에 이 씨를 보자마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출동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데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조차 않은 채
과잉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거의 30년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긍정이라는 생각보다 부정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게 됩니다. 그리고 웃음기를 순간 잃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의 결과가 좀 상황 판단이 있으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만큼 또 이민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는 만큼 사건 사고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공권력과 미국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체계 또 심리 그 상황을 우리 한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저 또한 영상이라는 이 너튜브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고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으실 텐데 좋은 판단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50세 이상의 25% 즉 몇 명인가요?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미국인들의 삶이 간병인이다라고 하네요. 50세 이상의 미국인 4명 중에 1명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 중 적어도 1명을 돌보는 간병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건강 노화에 대한 전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써 건강의학 웹진인 헬스데이가 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900명 이상이 간병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50세에서 60대 초반의 인구의 경우 30%, 65세 이상의 인구의 경우는 23%가 적어도 1명 이상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50대에서 60대 초반의 간병인 10명 중에 1명은 3명 이상을 간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0세 이상 여성의 32%가 간병인인데 그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22%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미시건대학교의 사라 페러슨 인구통계학 교수는 전국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돌봄이 50대와 60대 초반 여성들에게 고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에서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건강 문제는 신체 장애 또는 이동성 문제 59%가 꼽혔고요. 기억이나 사고력 문제 42%, 시력 및 청각 장애가 28%, 정신건강 문제가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간병인의 61%는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지자체 기관인 고령화 지역청, 즉 Area Agency on Aging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러슨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스트코 카드 아마 거의 가족이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코스트코 카드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코스트코하고 한국의 코스트코하고 멤버십 비용의 피 1년 피가 애니얼 피가 틀리죠. 미국의 코스트코의 이용 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의 시청자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정보 공유합니다. 미국에서 7년 만에 연회비를 인상한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이번에 멤버십 무임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8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향후 몇 달 동안 매장 입구에 멤버십 스캔 장치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모든 회원들은 입장 전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캐너에 대고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것이 진행될 때에 처음 앱을 깔아서 사실 바코드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입구에 들어갈 때 그냥 쇼를 한다는 게 아니죠. 카드 여기 있어요.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QR코드를 스캐너에 대고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 스캔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캐닝. 회원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회원 카운터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한다고 코스트코는 덧붙였습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카드 소지자와 동행해야 매장에 입장할 수 있고요. 이 조치는 커스트코가 올해 초에 일부 매장에서 시험 도입한 멤버십 확인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커스트코는 직원에게 일일이 확인받는 대신에 매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서 멤버십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셀프 계산대에서는 지난해부터 회원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커스트코는 지난해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그리고 가격을 받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밝힌 바 있고요. 커스트코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했습니다. 60달러에서 65달러로 5달러 올렸고요. 인상은 언제부터 되느냐? 9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벌써 이 지진의 강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100주년 주기로 일어나는 대지진의 우려 때문에 일본 열도가 초긴장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 여행하시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은 때인데 여행을 좀 신경 써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처음으로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되자 일본 열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 지진주의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비교해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2019년 운영을 시작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실제로 발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규모 7급 지진이 일어나면 비슷한 정도 지진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진원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거대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2013년 분석에 따르면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간토에서 큐슈에 걸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자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훌쩍 넘어서 아마도 사망자의 수입니다. 아마도 32만 3천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카이, 시코쿠, 규슈, 긴키, 샤뇨 지방 15개 부현에서 각종 재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단수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역에 따라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복구에는 약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교통망도 끊어져서 도카이도, 샤뇨, 신간센은 일주일간 운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고속도로 또한 통행이 안 돼서 물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경제 피해는 아마도 220조 3억 달러. 한화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계산해보고 말씀드립니다. 20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라고 합니다. 아마 수일 내에 이러한 징후가 바로 또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생긴 사람은 빨리 죽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8일 헬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부교수 코너 M. 시행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노동경제학자 대니엘 하마 메시 교수는 외모와 수명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8개월간 공동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1957년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2022년까지 추적 가능한 남녀 8,368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종단 연구라는 게 뭐죠? 모릅니다. 저도.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종단 연구라는 것은 하나의 연구 대상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해서 그 대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술적인 조사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기억은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들과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난 남녀 각각 6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이 사람들의 졸업사진을 보고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매력 없는 외모로 지목된 사람들과 수명 사이에 우려스러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력이 없을수록 수명도 짧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표본의 외모 매력도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눴는데 가장 낮은 6등급에 속한 사람들은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무려 16.8%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외모가 떨어질수록 기대 수명이 평균의 사람보다 낮았고 졸업사진에서 외모의 매력도 6등급에 속한 여성은 그 외의 여성들보다 평균 2년가량 일찍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1년 정도 일찍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매력있고 잘생긴 사람은 오래 살아? 그거에 대한 답은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삶에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이란 즉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의 이름이죠. 하나 잘 지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돈 $9에 산 도메인 주소 harrisworlds.com 무슨 얘기인가요? 해리스는 누군가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고 월즈는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죠. 민주당에 harrisworlds.com $15,000에 팔렸습니다. 8일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미국의 한 상표법 전문 변호사 제러미 그린 에치 36살은 2020년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이었던 카멀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낙점을 보고 도메인 주소 harrisworlds.com을 $8.99 약 한국 돈으로는 1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투자가 취미인 애체 변호사는 매년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조합한 도메인을 꾸준히 사들였는데요. 도메인에 대한 투자는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서 가치가 상승하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에 상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게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KG 모빌리티에 대한 이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 상표권에 대한 이름을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KG 모빌리티가 현재 자동차에 붙는 이 엠블럼, 이 로고라고 그러죠. 로고들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업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애체 변호사는 AP통신에 해리스의 이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주지사를 조합한 도메인 주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올해 대선과 관련된 도메인 주소에 투자한 금액은 약 $500 정도라고 합니다. 68만원 정도 되죠.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6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서 애체는 해당 도메인을 $15,000 약 2,062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애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팀 케인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기 5년 전인 2011년에도 clintonkane.com을 사들여서 친트럼프 기업으로 알려진 마케팅 회사에 $15,000에 판매한 바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서부터 그냥 취미활동으로 이런 거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의 내용을 짚어보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공무원 직업, 그래서 일본 정부는 결국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뭔가요?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공무원이 외면받고 있음에 따라서 초임 공무원의 급여 인상폭은 10%대로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10%가 오른다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하비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공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고한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
즉 행정직 기준으로 2.76%로서 이것은 1992년 2.87 이후에 3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면 5급 국가공무원의 공개 채용의 경쟁 시험시, 즉 행정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를 거치는 대졸 종합직에 대한 초임 인상폭을 14.6%, 고졸 일반직은 12.8%로 각각 제시한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권고한 대로 시행이 된다면 행정직 공무원, 즉 평균 연령이 42.1세라고 하는데요. 평균 연봉은 691만 6천엔, 약 6,514만원으로서 22만 8천엔가량 늘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당이 또 붙죠. 인사원은 민간기업의 임금 방안의 인상에 따라서 공무원과 연봉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젊은 층의 이탈로 우수한 국가 공무원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이러한 이유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죠, 지금 현재. 아마 대한민국도 이 내용이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한국 생활. 며칠 전에 입국을 했고 이제 9월 달부터 바로 이제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가사 도우미들이 받는 월급이 필리핀이나 잘 산다고 하는 싱가포르보다도 무려 6배가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배가량을 더 같은 시간 동안 버는 거죠.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사업 확대에 참여가 있는 가운데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이제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야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그렇죠? 필리핀에 있는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싱가포르가 40만원에서 60만원대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깨끗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싱가포르. 대비 5배 이상이 우리나라가 높고요. 우리나라 3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즉 돈 벌어서 평균 소득의 반을 가사 도우미한테 나갈 수밖에 없다. 9일 뉴스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받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2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 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루에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 원에 달합니다.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에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물가 높다라고 하는 홍콩도 우리보다 싼 거죠. 한국이 유독 외국인 가사의 도우미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한 탓입니다. 홍콩의 시급은 2,797원 대비 3.5배, 싱가포르는 1,721원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5.7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의 중위소득, 즉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 점을 거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임금이 높다고 꾸준히 지적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은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햇빛에 오래 있으면 머리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모르셨죠? 뜨거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죠. 얼굴의 관리를 그래서 많이 씁니다. 머리카락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의 클리브랜드의 클리닉의 피부 전문의 윌마 버그펠드 박사는 여름철 건강한 머리카락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변할까?
여름 휴가로 바닷가나 야외에 장시간 있은 후 머리카락이 밝아졌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UVA와 UVB가 머리카락의 겉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상이 심해지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만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부서지기 일쑤인 게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심지어 조기 백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머리카락의 멜라닌과 반응해서 색이 제거되며 염색체처럼 머리카락의 단백질인 케라틴을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기에 백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손상되기 쉬운 타입은 뭘까요? 모든 종류의 머리카락은 햇볕 때문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얇거나 밝은 색의 머리카락이 더 취약합니다. 얇고 밝은 머리카락은 두께와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햇볕에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색의 굵은 머리카락은 자연적으로 유분이 많아서 햇볕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굵은 머리카락이라도 수영장 물에 장시간 있다가 햇볕에 오래 받으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거랑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는 어떨까요? 다행히 머리카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자외선 차단제와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와 같은 자극을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보호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죽어서 몇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게 뭔가요?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각 인종마다 머리카락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발을 사용을 할 때 아무 가발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리카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미 쪽 같은 머리카락은 물이 닿으면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머리카락의 특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선 가발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북한, 중국 쪽의 사람 머리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더운 날씨에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얘기,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서 뱃살만 나오고 근육 감소가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유행 중에 많이 하던 홈 트레이닝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도 적절히 해야 하고요. 특히 당뇨병, 신장병 예방에 좋은 다리 근력 살리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부터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만 있다 보면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아예 누워서 TV나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식사 후에 혈당이 치솟고 뱃살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력도 감소를 하죠. 자주 일어나서 거실,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린 청소나 집안일로 열량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고 하고요. 땀을 흘린 후에 샤워를 하면 몸이 개운해지죠. 세계보건기구는 WHO죠.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벅지, 엉덩이, 근육 신경 써야 되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뭐죠? 스쿼트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등의 하체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경우에는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만 느껴보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않고 절반 정도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완전한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혈당 조절,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무리하지는 말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가끔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TV를 볼 때 양치질을 할 때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까치발 운동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 까치발 운동입니다. 까치발이 뭐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벽 등의 지지대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는 게 좋지만 통증 예방을 위해서 발가락만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정도의 반복 횟수를 정해보고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양치질할 때도 지지대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상체로 혈액을 끌어올려서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먹는 거 하나 짚어볼까요? 아침에 달걀 좋다고 합니다. 근육 강화에는 단백질 보충이 필수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 감소하죠.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이나 달걀 프라이를 꼭 먹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식사 때는 생선도 자주 먹게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생선 100g당 닭가슴살에 21g과 23g 묶지 않게 단백질이 많다고 합니다. 삼치, 꽁치, 고등어, 가자미, 연어, 명태 다 좋다고 합니다. 또 콩, 두부 등을 자주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과 저와 근육살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줄이거나 이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까치발 듣고 스쿼트 해보고 또 먹는 거에 단백질 계란 이 정도의 신경 쓰는 일들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 해주시면 좋을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림 설정이라고, 사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일생에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늘 저와 함께 같은 시간에 공유하는 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멋진 하루의 저녁 시간,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친 어른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 때 진실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센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한 켤